안녕하세요. 리뷰빌 TV 푸드 안테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요. 메로나 아이스크림 아시죠?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빙그레에서 음료수로 다시 재탄생시킨 메로나 제주 스파클링입니다. 뭐 이제 제주 용암 해수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국민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청정섬 제주의 용암 해수가 만나 탄생한 메로나 제주 스파클링 이런 형식으로 아주 뭐 시원한 스파클링 음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메론 농축액이 0.208% 고영분 65%에 메론가즙 2.25% 해가지고 350ml에 150칼로리 해가지고 나오죠. 1992년 신스 해가지고 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맛일까. 또 이 아이스크림으로도 우리가 매우 많이 이렇게 좀 익숙해진 그런 맛이 돼가지고 더 이렇게 좀 식욕을 자극하는 또 이런 또 추억의 맛이 아닐까. 또 이 추억의 맛이 또 어떻게 재해석됐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해서 이걸 또 메로나를 탄산음료로 진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한번 맛보려고 하나 샀습니다. 나트륨이 10mg에 1%고요. 탄수화물 36g, 포화지방 없고, 당류 34%, 콜레스테롤 단백질 0%. 일단은 뭐 이렇게 우리 초록색, 뭐 이렇게 메로나처럼, 예, 그 음료수 색깔이 그런 색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제 어떻게 스파클링 음료로 메로나를 만들었는지 한번 그러면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에요. 살짝 아주 초록색 우리 메로나 아이스크림처럼 초록색 그 느낌이 살짝 나고요. 뭐 이제 향기는 메로나 향이 아주 그냥 메론 냄새가 아주 그냥 확 들어오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이다에다가 이제 좀 그런 스파클링 형태로 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아무래도 메론의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한 입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비슷한데. 쉬운 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보통 스파클링 음료들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의 음료 맛이에요. 맛인데, 이제 향기는 확실히 이제 메론의 향이 훨씬 더 강하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스파클링 형태의 탄산 음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뭐 메로나하고 뭐 이렇게 완전히 같다. 맛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이렇게 먹어봤었던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 메론 가지고 이제 탄산음료 만든 그 맛하고 그냥 똑같아요. 예. 이렇게 크게 뭐 차이가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이거 뭐 그 제주 사이다인가? 제주 사이다에 나와 있는 그 바나나 맛하고 그 메론 맛하고 똑같네. 이 맛이 이것도 메론도 그런 느낌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은 제주도에서 이거 포장갈이 한 거 아니야? 포장갈이? 맛은 똑같은데요. 근데 색깔만 약간 메론 색깔이 더 느껴지고 약간 좀 맛과 향이 좀 더 세다? 강하다? 뭐 그런 느낌 정도? 뭐 그 이상 뭐 다르거나 뭐 기존 스파클링 음료들하고는 뭐 차별이 있거나 이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전형적인 그냥 메론맛 사이다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이것도 만들어진 뭐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기회 되시면 한번 맛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TV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사이다랑 맛이 똑같다.